어선 일이고 좀 더 깊이 있는 분석 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선 일 중에 김덕호 대표께서는 어떤 이슈를 눈여겨보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가 하루빨리 국민주답게 지금 우리에게 기쁨을 줘야 될 텐데, 네. 지금 또 미증시에 또 어떤 관련 종목의 급락에 또 영향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자체 기업의 어떤 그 업황 상황에서 봤을 때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실 이제 마이크론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악재들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소재가 되고 문제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파운드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에서 특히 어떤 패밀리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그 어떤 타격들이 나타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생산량 자체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많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퀄컴이라든가 이런 어떤 많은 기업들의 주가들을 보면서 삼성전자를 연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장에 마찬가지로 5%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이제 14일인가요? 그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CEO분이 이제 또 보통주를 또 10만 주를 매도를 했던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영향들이 이제 국내에서 유비됐을 때는 당장 우리 국내에서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그렇죠. 이 업종이 굉장히 큰 타격이다 보니까 또 증시 자체에서는 전반적으로 눌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연출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마이크론이 급락으로만 해석을 하기보다는요. 제가 지금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하는데 우선 이제 마이크론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은 작년에 이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흔들흔들하고 뭔가 반도체 가격이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주들은 꾸준하게 빠졌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이제 미국의 본토에 있는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동학개미가 지고 서학개미가 이긴다 이런 부분들이 왈가왈부가 너무 많았었는데 이번에 재밌는 사실은 이제 이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지난 1주 동안에 떨어진 낙폭이 거의 10%가 넘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AMD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어떤 패널리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진 10% 이상이 지금 하락을 연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더라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락했던 폭들이 불과 10% 정도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사실 삼성전자의 어떤 하락 부분들을 아무래도 그 지수에 추종하듯이 종목도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독보적인 어떤 반도체 전문 업체와 조금 차별점이 있다라면은 그래도 우리가 IM 부분이라든가 CE 부분, 즉 우리가 소비자 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에 대한 어떤 하회 부분들이 이만큼 공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좀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역대 매출을 또 이렇게 만들어낸 그렇죠. 원인 중 한 가지가 우선은 이제 반도체 가격들이 계속 꾸준하게 지난 1월부터 해서 비교를 했을 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게 달성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이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 업종들이 1월, 2월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후부터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과 이런 압박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주가들이 조금 차츰차츰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점차로 수급이 회급이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죠. 우리 이제 DRAM 가격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리면은 작년 1월만 하더라도 3달러 정도 수준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제 연말로 점점 갈수록 이제 4달러대 근접을 했다 다시 또 3.7달러대로 후퇴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했다는 걸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래도 그 가격 부분들을 조사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연준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을 촉발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이 하나의 이슈를 통해서 그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또 주가 흐름까지 좀 보셨는데 일단 미증시에서 좀 영향을 받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나스닥이 지금 조정 국면에 들었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대표께서도 그렇게 보시는지와 조정 국면에 들었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동안 조정 국면인지 사실 뭐 경기 뭐 회복보단 둔화 쪽으로 지금 방점이 많이 찍혀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들 그리고 지금 원달러 환율 또한 지금 또 사실 강세의 추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수출하는 또 특히 반도체 입장에서는 또 그 점도 또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 삼성전자가 이 참
8만 전자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대를 돌파를 했던 때가 이제 작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8만 원은 지지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투자 전문가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이유가 네. 결국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만큼이나 그 주가가 8만 전자와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결국은 네. 우리가 시장 자체에서의 어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기가 되면 항상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사업을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어떤 기술주라든가 아니면은 성장주들의 특징은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어떤 리스크로 작용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가치주와 성장주를 저울질을 하다 보면은 아 올해부터 또 가치주로 옮겨가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외국인과 기관들로부터 많이 포착이 되고 있었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앞서서도 제가 몇 번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선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벌써 세 차례나 지금 올렸죠. 연이어서 지금 네. 인상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1200대 근처에 가까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네. 미국의 연준이 이번 3월 FOMC 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네. 이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역대 매출이 나왔는데 왜 순이익은 지난 2018년보다 조금 미흡했냐 이렇게 보신다면은 결국 매출이라는 건 우리가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시장이 어느 시장이냐 결국 또 미국에 대한 어떤 그렇죠. 달러 환차익을 봤다라는 네, 거예요. 네. 물가가 올라가는데 작년에 달러가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무려 8% 가까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금리 인상이가 되면은 오히려 또 이 부분들이 좋습니다. 왜? 제조가 원활하게 되고 있고 생산 단가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이죠. 네, 네. 자, 근데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PPI 지수, 즉 우리가 생산자 물가 지수를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지금 벌써 9.7% 됩니다. 이 말은 작년에 똑같은 제품을 만들려고 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이 9% 이상 더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모든 공산품들,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매출은 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레포트들에서 이번 스마트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았다 얘기 나오는 것이 매출 자체가 판매 대수가 높았다. 이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언제까지나 이 1위가 유지될 것이냐 이 부분들은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악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네, 점을 네.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지금 52월봉을 제가 지금 네, 나타내는데요. 네. 제가 52월봉을 나타내는 이유가 우선은 우리가 2018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버블 아니냐 막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어떻게 됐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금리 인상기가 반드시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3월에 할 것 같다 이 부분들이 얘기가 발언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로 현금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포착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는 오히려 이제 전략을 조금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은 부분들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의 어떻게 보면 집합 증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 좀 비율을 변경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우리가 곁들여서 이제 나스닥 쪽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너무 미국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여기서 반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미국은 왜 잘 가느냐? 지금 경기가 정상화가 되고 있죠. 우리가 작년에 경제는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GDP 성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네. 올라가고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따른 어떤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 물가라든가 이런 경기 지표들의 개선세는 거의 이루지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은 먼저 선발로 움직일 수 있던 것이 바로 이런 경기 자체가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들. 네. 여기에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로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들을 굉장히 협소화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히려 국내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은 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나스닥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기술주 시장들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이후부터 다시 그 매출은 좀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적 부분들을 꾸준하게 순이익 면으로 좀 접근하신다면은 그래도 주당 가격이 많이 내려왔을 때도 사는 것은 또 좋은 어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관련 테마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대장주들 또 소부장. 까지는 알겠습니다. 원자재도 같이 보시고 계시네요. 네, 우선은 이제 가장 큰 문제 중 한 가지가 지금 중국이 이번에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보이콧이라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히터류라든가 이런 자원들이 또 전략적 무기로 사용이 돼버리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 시장이 나오겠죠. 네, 네. 여기에 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떤 강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들도 굉장히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떤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을 볼 때 특히 국내주의 입장에서는 국내 안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원자재를 생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대부분은 우리가 가공 자체를 진행을 하는 우리가 SOE라든가 아니면은 고려아연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그 자재들을 수급을 해와서 이거를 재가공하는 그렇죠. 과정이 많이 걸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원자재 관련주들이 몸값을 많이 높인 부분들이 매출을 많이 올랐다, 순이익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 순이익 부분이 작년이 아닌 재작년부터 워낙 물가가 싸졌을 때 샀던 원자재들이 비싼 값에 팔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적의 갭은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자재 수요는 똑같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비싸게 이제 비싸게 판매를 했던 것들, 비싸게 들어왔던 거를 싸게 팔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실적 부분도 좀 보셔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우선 이제 우리가 구리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수요는 우리가 친환경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장기적인 성장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구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투자 시장 자체에 대한 압박이 크기 때문에 네. 원자재주들도 좀처럼 힘을 잘 받지는 못하고 있다 정도로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가장 주목하시는 섹터는 반도체겠지요. 네. 관련 종목 좀 살펴주시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종도 국내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 지수 부분들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일봉으로 지금 300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상 거의 횡보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600일봉까지 차트를 쭉 늘려보고 나면은 아 작년 한 해 동안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이 그래도 나름 선방을 했었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이 실적 부분들이 그만큼 모든 대표 종목들로 보았을 때는 종목별로 조금 움직임들이 상이한 부분은 있지만은 옥석 고르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좀 추천드리고자 하는 이런 종목들은 바로 이런 대표주들이 오늘 좀 많이 악보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최고 하락 섹터가 바로 이 반도체 대표주들이었는데 그렇죠? 네. 먼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이제 굉장히 기사에서도 조금 공격적으로 좀 말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이 삼성전자 같은 게 우리가 시가총액 1위다. 국민 대표주다. 이렇기 때문에 또 공격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금리 인상기나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실적을 의심하기보다는 지금은 가격 자체에 대한 메리트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삼성전자를 빚내서 삼성전자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잘 없습니다. 오히려 SK하이닉스 같으면은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네. 삼성전자 빚내서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네. 10년, 20년 가져가는 장기 종목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후퇴했을 때는 사실상 그 시장에 대한 그 공포심이 좀 많아졌다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비메모리 쪽 사업 부분들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만은 오늘 마찬가지로 다시 또 5% 하회하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유롭지만은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채 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영하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다시 또 매도로 패닉셀로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떤 실적 자체에 대한 악재보다는 어떤 가격 자체에 대한 그 부담감들이 단기적으로 좀 연출되고 있다 정도로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기간의 그 투자의 어떤 서로 간에 좀 이견이 있다 보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변동성 너무 힘들겠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그렇게 그렇죠. 어차피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희망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가장 이 안에서 우리가 선호한다고 해야 될까요? 주목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인가요? 네, 단연 네.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들 많이 씁니다. 아, 주식하러 갔던 도마개미들이 국민주 샀다가 다 물려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조금 날카롭게 지적을 한 거죠. 네. 온 국민이 다 물려있으면 국민주 되냐? 뭐 이런 반발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우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그 시가총액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서 50% 이상의 종목들이 다 기술주 성장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투자 지표 격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이제 반도체 업종 관련된 부분들에서 우리가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즉 반도체 자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간의 가격이 후퇴를 했었던 D램 가격이나 NAND 가격의 회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네. 이제는 순이익면이 조금 많이 높아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우리가 뼈를 주고 살을 취한다.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살코기를 먹을 때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이번에 7세대 낸드 플래시를 또 이렇게 양산 계획이 들어가 있죠. 네. 사실 이 7세대 양산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론인가요? 먼저 이제 실제로 만들겠다라고 한 게 지난 9월부터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아니면 SK하이닉스가 좀 나름대로 고민에 빠졌던 기간이 그 지난 3개월 동안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7세대 낸드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양산이 됐을 때는 우리가 탄소 중립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그 소요들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앞으로의 그 어떤 IM 부분이라든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매출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다음 달이죠. 다음 달 9월부터 해서 이제 S21 시리즈가 또 출시가 되게 되는데 네. 그간의 어떤 스마트 판매 부분들을 잘 가져왔다. 이번에 우리 국내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은 애플을 제치고 또 화이를 제치고 잘 이겨내 왔다라고 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 부분들이 지금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 내에서의 어떤 그 파이 싸움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분들이라서 여기서 조금 단기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겠지만은 앞으로의 어떤 그 IM 부분들이 오히려 올해에는 조금 더 소비 가전 부분들 그리고 IM 부분들이 어떤 구매력 향상과 함께 매출이 가장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부분들을 연내까지 21% 정도 매출이 높여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해 우리가 슈퍼사이클을 워낙에 당했기 때문에 올해는 뭐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실적과 또 업황도 전망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우리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뭐 삼성전자를 사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운용하고 계신 자산 중에서 어떤 성장주 기술주 비중이 높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많이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1분기 내에서의 어떤 매매 전략을 좀 전략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가 75,000원, 78,000원, 8만원 선 이 세 개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75,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는 오미크론 영향을 비롯해서 시장 전반의 악재들이 굉장히 크게 그렇죠. 연출되었을 네, 네. 때죠. 오히려 이제 78,000원 선에서 계속 올라가려면 빠지고 올라가려면 빠지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박스권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 말씀드리겠는데 네. 그래서 전략 매도 방법으로서는 우선은 전략적인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매도를 하시더라도 전략 매도를 하실 분들은 굉장히 지금 대출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78,0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가볍게 그리고 75,000원까지 빠졌을 때는 이때는 조금 더 유심히 보셔야 된다. 그리고 73,000원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제 조금 우리가 비중을 좀 많이 좁혀 나가야 된다 정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오늘 좀 분석도 하고 전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 말씀 고맙습니다.